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 파이썬 TK 인터를 이용한 파이썬 GUI 프로그램에서는요, 저희가 이미지를 올리고 그 이미지가 하나씩 바뀌게 하는 그런 기능들을 한번 구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기본 뼈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미리 코딩을 해놨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하면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냥 타이틀, 라벨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다가 저희가 어떤 이미지를 이름을 여기다가 입력하면은 이 확인을 눌렀을 때 그 이미지로 이제 바뀌는 그 현상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를 하나씩 하나씩 이제 추가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우선은 이제 이미지 작업부터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지를 이미 제가 준비를 해놨고요. 여러분들도 이미지를 적당한 것을 하나 준비를 해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이제 뭐 준비했냐면요, 이쪽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미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폴더에다가 지금 현재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소스 코드 지금 쭉 나열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 소스 그 이미지 폴더라는 것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미지를 좀 크기를 적당히 적당히 저희가 이제 동일하게 적당히 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클릭하시면은 어떤 이미지냐면 바로 이런 이미지입니다. 이런 이미지고요. 하나씩 하나씩 2주차, 1주차, 3주차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보안 강의의 그런 앞에 표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크기는 좀 동일해야만이 좀 보기가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을 때 첫 번째 1주차 강의라는 이미지가 좀 나오게 해야겠죠. 그거부터 이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나타날 것을 저희가 이제 정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파이썬 이미지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TK 인터 그 다음에 포토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저희가 이미지 캠퍼스 위에다가 나타날 때 여러분들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거 똑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캠퍼스 위에다가 올려놓은 거고, 이번에는 이제 라벨에다가 그냥 올리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캠퍼스에다가도 표현을 해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동일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파일이란 것은 이미지 폴더에 있기 때문에 이미지에 그 다음에 01.png 파일을 가져올 겁니다. 아까 저희가 봤던 그 이미지죠. 그것을 기본 페이지를 하나 이제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라벨에 이미지라는 파라미터 값 변수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라고 하고 위에서 정의했던 이 pyimg라는 변수를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면 오류는 발생하지 않겠죠?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아까 라벨은 뒤쪽에 있을 거고요. 뒤쪽에 이렇게 표시가 될 것이고 이미지가 하나 이렇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이름을 선택을 하고 확인 누르면은 그 이미지로 바뀌게 다음 이미지로 바뀌게 이런 식으로 나중에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이 엔트리라고 하는 이 함수 안에다가 이미지 이름을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바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여기 했던 이런 식으로 여기다 나중에 입력을 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미지가 바뀌어야겠죠. 여기를 이제 작업을 해 주셔야겠죠. 그러면은 커맨드는 변수를 우리가 함수를 이미지 그 다음에 change라고 하는 걸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change요. change change로 만들 거고요. 위쪽에다가는 저희가 이제 함수를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그 다음에 change 함수를 하나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클릭했을 때 이미지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pass라고 하는 변수를 이용해서 여기서 받았던 이 경로를 pass라는 곳에다가 넣어줄 것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여기 input box라고 되어 있는 요 변수에 들어가는 값이죠. 그걸 가져와야겠죠? 그러면은 get이라고 해서 가져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실제 표현되는 이 이미지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포토 이미지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객체에다가
이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이 객체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tk inter 그 다음에 photo image 그 다음에 이 함수에다가 파일은 위에서 입력했던 패스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하나의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여기 이미지가 여기 입력했던 것들을 받아서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붙여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라벨 이미지라고 하나 변수 그 만들어졌던 아래 있죠? 라벨 이미지요. 여기죠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셔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달라질 수 있으니까 좀 잘못 입력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라벨 이미지에다가 이제 어떤 함수를 쓸 거냐. 우리가 요것을 설정을 바꾼다. 이런 개념으로 컨피규어라고 합니다. 컨피규어. 여기 있죠? 아래쪽에. 그래서 컨피규어 함수를 이용할 것이고요. 여기다가 이미지라고 하는 파라미터 값에다가 위에서 정의했던 객체를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붙여진 거예요. 이제 바뀐 거죠. 바뀐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바꿨다고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것을 하면 여기에 지금 현재 이미지라는 파라미터 값에 대해 여기다가 이제 넣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뀐 것을 내용을 이미지에다가 이미지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여기다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바꾸게 돼요. 그래서 위에서 정의했던 것들을 이쪽에다 또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요것을 저도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이제 쓰는 것은 쓰는 것으로 예제는 나오는데 요것들 2개 중복을 해서 사용해만 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이 차이점 어떤 때는 뭐 안 써도 되고 어떤 때는 써도 되고 뭐 그런 현상들 예제에 따라서 좀 다른데 좀 요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더 알아보고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요. 이게 샘플이랑 하나의 묶음으로 이렇게 사용한다 라고 우선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표현한 것들은 다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했고요.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F5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입력해요? 경로까지 입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emg에 02.png 파일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죠. 우리가 경로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2주차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3 눌러가지고 하면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류, 에러 처리를 저희가 이제 제대로 하지는 않았어요. 아직도 입세션은요. 그래가지고 만약 없는 페이지를 불러오려면은 오류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나중에 입세션 처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선택하는 이미지들을 하나씩 이렇게 불러오는 예제를 만들었고요. 다음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튼을 이제 두 개를 만들어서 뭐 이전 이미지, 다음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또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